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날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정홍화 부총리는 방금 한국에서 이르는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은행에서 대중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정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상 노동자는 대출금은 보장하지 않고 최대 1억 통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행 규정에 따라 해고의 근무를 위해 사회정책은행에서 자금은 대출받는 정책 대상에 속합니다. 둘째, 해고의 노동자 센터과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근무를 위한 계약은 체결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정책은행이 노동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절차를 다루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카이 국제 국경 관세청 및 라오카이성 관세청은 지난 며칠 동안 라오카이 국경 관문을 통해 수출하는 베트남 농산물이 상당히 유리하고 국경 지역에서 물량이 정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농산물 수준품에는 리치, 용, 수박, 칡푸르트, 레몬, 두리안 등이 있습니다. 수준 기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라오카이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수준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경의 각 부대에 접수 담당자를 배치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라오카이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또한 중국 원난성 허쿠현 국경관리위원회 과 김탄 국경 관문을 통해 수준품 특히 농산물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의하여 통관은 가속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2023년 상반기 5개월 국경 총수입이 6,638억 4,600만 동에 달해 법령 예산의 38.3%로 동기 대비 96.9%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경제난과 예산 수준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잠재적 수입권 및 개발된 수입권 적자를 메꾸는 여지를 정밀 점검 확정하는 데 추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진도가 있는 63성의 17성을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집행 진도가 있는 63성의 21성은 평균 41%부터 48%까지 달성 했습니다. 특히 63성의 25성을 42% 미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예산 집행 방해 감사 조세 채무 회수 2023년 국교 채무의 완성에 강화해 나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회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대출은 연장하고 미국 정부의 송장 지급은 유지함으로써 시장 공황과 광범위한 이자리 상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채무 불이행을 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협의에 이르렀을 때 하원과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측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32조 4천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중단하며 2024년과 2025년 회계 연도의 예산 지출은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 나이친 기금은 회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인가를 가속화하고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 요건은 강화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끄리예 대통령이 3일 현지 시간 5년 임기의 대통령 취임식은 거행하고 앞으로 현회 한 법원 대치한 새한 법원 도입했다고 취임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현 헌법이 1980년 쿠데타의 산물이라면서 이를 대체할 자유주의에 임박한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새 헌법을 도입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의 현 헌법은 1982년 도입되어 그 이후로 19년이나 개헌을 거쳤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새로운 길은 가야 할첫 발은 내딛었다고 밝히고 이른바 튀르키예의 새기가 시작됐습니다.
되었다고 선보했습니다. 그는 트위크리의 국민에게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된 논의를 뛰어넘어서 먼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에르도안은 5월 18일이 대선 결선 후보에서 52.18%의 득표로 라이벌인 중도 최바 공화인 민당의 대표 케말 클르츠다로올루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동라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